악성 민원인으로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 이만저만이 아니죠.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. 주민센터에 근무한다고 밝힌 글쓴이는 한 할아버지가 별말 없이 전한 봉투에 담겨있던 편지라고 설명했는데 읽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. 4장 분량의 편지에는 온갖 음담패설이 담겨 있었고요. 적나라한 성적 묘사와 함께 애인을 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.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꼭 성희롱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는데 왜 아니겠습니까? 심지어 그 할아버지 다시 찾아와 애인 좀 구할 수 없냐고 또 물었다는데요. 누리꾼들은 이건 그냥 악성 민원이 아니라 성희롱 범죄 아니냐며 분노했습니다.